올해가 붕가붕가 레코드 10주년이 되는 해고요. 작년이 이제 만 10년이 되는 비공식 10주년의 해여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 작업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을 또 이제 펼침면을 보면은 뭐 내부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속 그려 넣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작업은 되게 그 제가 굉장히 재밌게 작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래픽을 구성하는 것들 자체를 굉장히 좀 자동기술법적으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를 그리고 하나가 옆에 공간이 남으면 하나를 더 채워놓고 한쪽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반대쪽이 비어있으면 무언가 대칭이 되는 걸 넣는 방식으로 계속 채워나갔던 작업이었어요. 뭔가 굉장히 이렇게 그 상징하는 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트릭은 제가 어떤 상징주의적인 이미지들을 넣되 하나도 상징하지 않고 있는 것들로 채우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갑자기 숫자 7 같은 게 막 들어있어요. 어딘가는 막 이상한 막 화살표랑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보는 분들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게 뭘까 하고 근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보면은 여기 막 이런 데는 막 그 시옷자도 들어가 있고요. 막 어디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동그라미 X 뭐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. 다만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게 있어요. 최대한 어떤 상징이라는 거를 빼려고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캐치를 좀 못한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구슬이 막 아홉 개가 들어가 있거나 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게 그 2004년에서 2015년까지였으니까 숫자 9라는 거를 계속 피해 나가려고 작업을 했거든요. 뭐 이렇게 별이 들어가도 꼭 꼭지점이 뭐 일곱 개나 여덟 개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. 디스크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때 작업 이후로 제가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. 열심히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저희 구성원들이 이 앨범 만들고 나서 이게 되게 안 팔려가지고 좀 많이 그 동력을 좀 잃었죠.